아, 이번에 해볼 영상은 메가버닝 추천 영상으로서 저로서는 간단한 275와 250 캐릭터 9개, 나머지는 200 이상, 전직업 200 이상의 메인까지 메가버닝보다 18렙이나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음. 유투루 메가버닝 25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로서 1 플러스 2 129레까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먼치가 추천하는 그 캐릭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죠. 링크 유니온용으로서는 1석이죠. 두 가지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캐릭터. 팬텀, 크리티컬 확률, 그리고 매소 획득량, 돈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메르세데스 경험치 15%와 쿨타임 감소가 됩니다. 스킬 쿨이 감소된다는 것이고, 고인물 델용, 오래 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메르세데스를 추천드립니다. 캐릭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1 플러스 2가 있으면 그래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경험 15%와 쿨감 유니온 똑같습니다. 유니온 링크용하고 대충용,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 그냥 메이플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 미아일 메카닉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드 난이도, 아, 그 느낌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렇게 되고, 하지만 대충 한번 이걸 느껴보다가 이거를 다 하고 나면은 뭐야, 다른 캐릭터 왜 이렇게 쉬워? 이런 걸 느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인물이 될 용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아란. 무기만 껴도 강력함을 느낄 수 있다는 아란. 그리고 아크, 나는 스토리 모드도 보고 싶다, 이지 모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메가버닝 캐릭 추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